이런 상가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도 영상을 좀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이제 테마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테마 상가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테마 상가에서 성공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 테마 상가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테마를 정해놓고 분양하는 상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대문의 의류 상가, 그 다음에 전자 상가 중에 뭐 신도림이나 저 강변 쪽에 있는 티 상가. 아,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 요 네. 청량리 이쪽에 보면은 경동시장 주변에 뭐 약재 상가. 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금액이 뭐 보통 한 두 평, 세 평씩 쪽에 안에 쇼핑몰처럼 쭉 구성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그 상인들을 몰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모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테마 상가들이 자리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런 데들 위치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 이제 수요를 갖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나마 자리 잡았던 게 동대문 의류 상가였는데 거기도 역시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 의류 상가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케이스는 아까 전자상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채널에서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상가에서도 지금 분양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임대료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 상가는 왜 어렵냐면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영상 봤는데 네. 2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유찰돼가지고 2천만 원 되고 네. 뭐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유찰이 되고 입찰이 안 되느냐? 일단 임대 자체가 안 됐고 또 거기에 숨겨진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관리비 밀린 거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하면 2천만 원짜리 한 8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아, 다 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테마 상가가 왜 어렵냐면 기본적인 상가는 배후 수요가 갖춰져야 돼요. 그냥 고정적인 배후 수요. 우리 아파트 단지 뭐 천세대면은 천세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마곡 제가 지금 마곡에 있는데 네네. 마곡에 직장인들이 있는 배후 수요가 있는 기본 유동인 거 갖춰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테마 상가는 그 테마가 좀 꺾여버리면 바로 그냥 임대가 안 나가 공실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또 대부분 테마 상가들이 내부 상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테마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아예 못 쓰게 되는 상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한 게 유행이 지나면 그 테마에 대한 유행이 지나버리면은 그 테마로 인한 유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매출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 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 그렇죠. 거더군다나 코로나 네. 때 그런 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테마 상가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개, 1000개 중에서 한 개의 성공 케이스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테마 상가는 어떤 건가요? 뭐 의류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테마 상가. 그렇죠. 분양형으로 테마 상가들인데 뭐 한때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수산시장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예, 그렇죠. 네, 수산시장 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보다는 실사용자들이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장사하실 하면은... 분들. 아... 그런 분들이 접근을 분양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네네. 일반 임대 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또 그런 상가들이 잘 된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수산시장 조금 성공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실 소유를 하면서 이거를 이용할 생각으로 상가를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네. 그거 하고 네. 아니면은 어차피 뭐 수산상가 이런 것들은 임대료만 내면 되니까 그냥 임대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가에서 가장 좋은 수요자는 네. 내가 실제로 장사하실 분이 내가 장사의 목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장사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일단 대출 한도가 더 커요. 우리가 60에 70% 이상이 아니라 예를 네. 들면 저희 마곡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사드린 실제 사용하시면 사무실들이에요. 사무실을 내가 쓰려고 하니까
월세가 10평에 뭐 한 천에 60만 원인데 네네. 이게 분양가가 한 2억 정도였거든요. 어. 2억 정도 상 오피스를 천에 60만 원을 내느니 네. 대출이 이분이 한 70%가 나왔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네네. 2억짜리면 내가 6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1억 4천을 대출을 받으면 보통 이게 기금 대출로 받으면은 뭐 한 2% 내외 정도 대출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20만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무실을 내가 안정적으로 쓰고 뭐 임대기간 말로 나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월세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자만 내면 되고 나중에 이게 또 매매가가 오르면 상승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상가에서 제일 좋은 수요자는 직접 사용하실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의 눈높이가 딱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임대로 가지 마시고 사서 가셔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비슷하네요. 실거주 하면서 이제 뭐 떨어지면은 뭐 어쨌든 실거주 하니까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고 네, 올라가면은 팔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테마 상가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실수요에 맞춰서 접근을 하면은 괜찮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거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마 상가 내에서도 내가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자리를 선정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테마 상가에 다 틀려지는데 네. 그래도 뭐, 가능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뭐 가능하면 3층보다 네. 그러면 네. 뭐 엘리베이터 앞자리 엘리베이터 앞자리 뭐 1층이다 그러면은 현관 앞 입구 자리 모두 누구나 아는 자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장사할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들이 그런 걸 못 보고 가격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싸니까 그렇죠. 아. 근데 장사할 사람들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